동영상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 세 개 카메라 중에 가장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얘의 단점은 2K로 할 수 없는 거를 4K 카메라로 2K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번 언박싱할 제품은 GH5S인데요. 파나소닉에서 나온 건데 어둠을 이기는 4K 영상 머신, 미러리스의 최강 영상 카메라. 천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바로 파나소닉 루믹스 GH5S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가볍다. 생각보다 가벼워요. 바디 무게는 660g이라고 하네요. 이게 기존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보통 이제 8비트의 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10비트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동영상을 찍고 후반 작업을 할 때 되게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4K 촬영을 지원하고 고감도 ISO를 51200을 지원을 하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무려 204000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요즘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블루투스, 와이파이 당연히 지원하고요. 단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디 자체에 손떨림 방지가 없어서 손떨방이 또 들어간 렌즈를 사면 또 비싸죠 이게. 또 이제 또 DSLR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센서가 되게 작아요. 얕은 심도를 표현하는데 좀 DSLR보다는 좀 표현이 떨어질 수 있는데 렌즈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파나소닉 루믹스 GH5S 언박싱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제품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인천TV 첫 특별 게스트 카메라 감독님 게리 뷰티랑 수요미식회를 찍으신 안영준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번에 언박싱 했던 제품들 파나소닉 루믹스 GH5S. GH5S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카메라 중에 가장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고 동영상 전문으로 나온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오디 마크 4, 알파 7S, GH5 요 라인 세 개 카메라 중에 가장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반대로 조금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뭐 어떤 카메라도 세상의 모든 카메라도 단점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얘의 단점은 얘는 마이크로포서드 CCD를 쓰기 때문에 CCD가 절반 크기예요. CCD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화질에 영향은 주지는 않아요. 2K로 할 수 없는 거를 4K 카메라로 2K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2K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요만큼이 있으면 4K 카메라로 2K를 찍으면 그 안에 또 다른 성능이 있다는 거예요. 2K이지만 압축률이 더 높고 픽셀 하나에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반에서 색을 더 많이 만지고 더 화려한 색을 표현할 수 있고 프레임 수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어요. 2K 카메라 프레임 수를 늘려봤자 60p밖에 못 늘려요. 근데 4K 카메라로는 프레임 수를 지금 24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속 화면을 쉽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K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렌즈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가 561g이라는 최고의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조리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친 렌즈라고 있어요.
여친 렌즈요? 여친을 가져야지 렌즈를. 아~ 응?